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5년은 그야말로 종북 주사파 운동권질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문재인이가 종북 주사파 운동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권 카르텔, 특혜를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공산당,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인 종북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척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매일 밝히고 있죠. 지금 현재 더불어 공산당, 이 국민의힘 추격에 민주당이 여론조사 못 믿겠다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하다하다 이석기의 통진당 등장, 통진당 출신들이 민주당에 지역 15곳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총선은 더불어 공산당 같은, 통진당 같은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 또 반국가 세력들과 자유 우파,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들과의 전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더불어 공산당 무찔러야 합니다. 따라잡힌 민주당, 결국 이 여론조사 지지율은 못 믿어 주장. 국민의힘에 비해 공천 자금이 선명해진 더불어 민주당에서 최근 여론조사에 믿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야당, 양당 지지율이 박빙세를 보인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주 여론조사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라고까지 반응을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재미있는 게 여론조사를 보시면 1월 21일부터 말까지는 민주당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지지율이 상당히 민주당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라며 그런데 2월 초순부터 국민의힘 적합도 조사가 돌아가면 전국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당 여론조사 기간에 맞추어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지지, 호소, 문자 등을 보내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에서 8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9%, 민주당 지지율은 41.8%로 나타나 양당이 소수점 격차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지금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은 이 기간에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병도 기획위원장은 이 기간에는 전문 용어로 여론조사가 튄다고 합니다. 다음 주 정도 보고 여론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는 언론사에서도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라며 사실상 바짝 추격해 오는 국민의힘 양당 소수점 격차로 접전이 이어지고 있자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올해 민주당 지지율은 1월 1주 44.5%, 2주 42.4%, 3주 45.1%, 4주 44.9%, 2월 첫째 주 45.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2주차 하락을 제외하고는 44%에서 45% 안팎 소수점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1월 1주 36.6%, 2주 39.6%, 3주 36.6%, 4주 36.6%였다가 2월 들어 이번 주 38.8%, 두 번째 주 40.9%까지 고공행진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위원장은 경기도팀 오도설 등 최근 당내 전략 공천과 관련해서는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며 저도 공관 위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후보들을 면접하고 이걸 밖에서 오도를 내린다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 맹추격에 그야말로 충격적인 패닉 상태라는 것을 민주당 한병도 위원 스스로가 밝힌 셈이 돼버렸습니다. 자, 통진당 후신 민주당의 지역구 15곳 달라 리석기의 김재현 등 출마 채비 진보당이 범야권 미래연합정당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소 전국 15개 지역구를 자당 몫으로 양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당은 내란 음모 혐의로 복역한 이석기 전 위원이 주축이 된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후신입니다. 이를 두고 자력으로는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진보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의 야권 단일화를 이용해 대거 원내 진입을 노리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에도 꼼수 정당을 띄워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던 민주당이 결국 재발등을 찍은 꼴이라고 했습니다. 정작 원내 주요 협상 대상이었던 녹색 정의당은 위성 정당 참여를 둘러싼 내용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지역구 최소 15곳 달라 현역 위원이 한석 강성희 위원뿐인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은 이달 13일부터 이어진 민주당과의 범야권 비례정당 협상 과정에서 최소 15개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진보당 후보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구 한 곳씩에 후보를 양보하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후신 진보당은 지난해 4월 전북 전주 을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양보를 받아 강성희 위원을 당선시켰습니다. 야권 비례정당 실무협상에 참여 중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히 진보당이 강성희 위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북 전주 을을 비롯해 노동자 지세가 강한 경남 창원 성산 울산 북 등을 양보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라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은 이미 올해 총선 목표가 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 최대 교섭단체 20석 20석 구성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지역구 후보자 공고를 내고 이날까지 총
83명의 지역구 출마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진보당 후보 중에는 과거 통진당 소속이었던 이 김재연 경기 의정부을, 이상규 서울 관악을 전 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과 통진당이 전국적 범야권 단일화에 나섰던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위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여기에도 이제 뭐 1800여 개의 댓글에 이재명 찐명과 또 리석기의 통진당, 민주당, 이건 뭐 거의 온갖 잡탕, 종북의 골수파들이 이재명에게 대놓고 15석 안 내면 뒤집어 엎을 거야 라고 엄포하고 있는 꼴이 돼버렸네. 리석기의 통진당이 통진당의 부활. 야, 대단하다. 응?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스스로 공산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통진당의 후예들, 간첩들과의 큰 싸움이 되겠네. 얘네는 뭐 이렇게 당당하냐? 종북 주사파들, 이제 총선판은 재미있게 굴러갈 수밖에 없게 생겼다. 현재 민주당 내에 전대엽 무리들과 한청년 무리들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통진당의 리석기의 통진당까지 급부상한 이번 총선 볼만하겠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